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했고 지금도 계속 수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대학교가 있는데 그냥 고대 의대 오세요. 뭐 딴 거 뭐 이렇게 신경 많이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4차 산업혁명과 뇌과학이라는 거예요. 의학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요.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에 청진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임상의학이 아닌 기초의학을 선택을 했어요. 기초의학에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 것 같긴 한데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뭐 병리학 뭐 이런 등등의 정말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의학 그런 과목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과목이에요. 근데 저는 그중에 생리학이라는 과목을 전공을 했어요. 생리학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치, 생명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원리 이런 거를 연구하거나 강의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논문도 내고 그런 과목이지요. 그중에서 제가 뇌를 했어요. 그래서 뇌 관련된 생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뇌과학 관련되어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많은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 하면 공학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뇌공학이니까 그러니까 뇌하고 공학이 연결된 거는 결국은 의과대학에 있는 뇌연구자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테고 들어보고 뭐 괜찮네 재밌네 라고 생각하시면 고대의대에 오세요. 그러면 오늘 들으신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제가 완전히 여러분들을 좋은 의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나요? 네, 좋습니다. 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에 3대 혁명이 있었어요. 인류가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개의 혁명을 거치게 됐는데 뭐 우리가 저지른 거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나간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혁명은 인지혁명이래요. 조금 생소하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언스가 아프리카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체 인구 수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이니까 전 세계에 100만 명 있었으니까 진짜 드문드문 있었던 것 같죠. 틀림없이 그 와중에도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먹이 경쟁일 수도 있고 당연히 영토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쟁을 싫어했을까요? 아니면 약자라서 조금 도망을 갔을까요? 어쨌건 하여튼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동한 화살표를 한번 보실래요? 동부 아프리카에서 평 하고 각 에어리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빠져나간 왼쪽 아래쪽에 있는 우리의 조상 호모 사피언스가 첫 번째 맞닥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왼쪽 위쪽에 있는 네안데르탈인이에요. 딱 보니까 1대1로 안 될 것 같죠? 맞짱 뜨면 백발백중 질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살아남았고 여러분들의 선조가 이제 살아남아 우리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지금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안데르탈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호모 사피언스는 서로 소통과 협동을 잘해서 분업, 교역 등을 아주 능란하게 했답니다.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됐죠.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지고 호모 사피언스는 협력, 소통이라는 아주 간단한 하나의 능력으로 저렇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협력은 가장 창조적인 힘이라고 들 얘기를 해요. 왼쪽에 있는 친구를 보면
인간을 뺀 거의 모든 동물은 다 네발 짐승이지요. 저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땅에 이렇게 쳐다보고 뭐 좀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없나? 가끔 쳐다봐요. 아, 저놈도 뭐 찾고 있네.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을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차츰차츰 직립을 했죠. 직립을 한 다음에 첫 번째로 보게 된 것은 상대방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물론 그 표정을 통해서도, 눈을 통해서도,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많은 시간을 상대방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소통의 능력은 협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마무시한 힘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죠. 인간에게 눈은 소통의 창구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얼굴 표정과 시선으로 감정 변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얼굴에 거의 털이 없는데, 만일 털이 수북하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가 못 살게 굴어가지고 삐졌어요. 근데 찌그렸는데 털이 수북하면 안 보여요. 너무 억울하지요. 나 조금 아까 삐졌었는데 못 봤냐? 글쎄 안 보이던데? 죽도 밥도 아니죠.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털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뽑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눈을 통해서 정면을 보고 있는 눈,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얼굴의 표정과 생각이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구상에서 정면에서 흰자위가 보이는 동물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리가 좋으니까 진짠가? 이렇게 막 계속 의심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에 고양이 개도 흰자위 보이던데, 휙 눈을 돌릴 때 약간 흰자위가 보일 뿐이지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동물원에 가서 침팬치랑 오랑우탕 좀 보셨나요? 보십시오. 저놈이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꼭 선글라스 낀 것 같아요. 이유는 흰자위가 없어서 그래요. 혹성 탈출 좋아하시나요? 아, 혹성 탈출의 주인공은 험악하게 생겼는데 저 왼쪽에 있는 침팬치나 오랑우탕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무서워도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보실래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흰자위가 있습니다. 눈만 보면 우리 편 아니야? 보십시오. 아무리 흘기고 있어도, 그러나 야 인마 너는 흰자위 있어서 우리 편이야 라고 훨씬 친근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 혹시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좀 연세 드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외계인이 하나 있었어요. 꼭 뭐 망치 같은 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놈이 모양새는 엉망진창인데 무지하게 친근해요. 이유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아, 뭐 흰자위 딱 있어요. 똑같은 외계인인데도 흰자위 없으면 꼭 숟가락 같아요. 저건 뭐야 저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흰자위는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관계없어요. 거의 여러분들 뇌 속에는 저 흰자위 때문에 많은 기능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이제 설치라는 단어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정도면 제가 그냥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좀 더 가볼까요? 우리는 사냥을 할 때 가운데 사슴이 있어요. 10명이 포위해서 들어가지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들어갑니다. 쫙 들어가는 10명이서 탁 잡으면 하나씩 어덕을 칠 수 있어요. 앞다리 뒷다리 하나씩 먹을 수 있지요. 한 명이 농땡이를 피웠습니다. 그러면 사슴은 글로 내뺄 거고 나머지 9명은 모두 쫄쫄이 굶을 거예요. 옆에 친구가 제대로 잘 감시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근데 확인한다고 야 너 잘 보고 있냐? 라고 그러면 사슴은 일로 내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눈만 살짝살짝 돌려서 흘겨보는 겁니다. 뒤에 있는 학생은 안 보이겠지만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착! 눈을 흘기면, 눈을 흘겼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의 눈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볼 수 있느냐 하면 저 사람의 흰자이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눈, 시선, 시야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저런 형태로 우리는 흰자이를 정면에서 볼 수 있는 돌연변이를 아마 잘 개발해서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는 것 같고, 유인원들은 아까 침팬치나 오랑우탕은 옆에 볼 때 절대로 눈을 흘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어, 너 거기 있니? 어, 머리가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셨지만, 아니, 알고 계셨는데 파악을 못하셨을지 모르는데 만화가 선생님은, 그리고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흰자이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면 너무 좋아라 해요. 만화가 선생님은 그걸 파악하고 그대로 써먹고 있죠. 아니, 고양이 주제의 흰자이가, 아니, 당나귀 주제의 흰자이가 딱 있네요. 아, 붕어들 주제의 흰자이가 이렇게 있네요. 아, 이런. 저게 흰자이가 없으면 거부감이 있는데 흰자이 있으면 너무 편안하게 느껴져요. 보실래요? 만화가가 그리고 있는 선생님들 모든 캐릭터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야, 이거 여러분들 속고 있었죠? 아니, 말로 해서 제가 속았다고 그러지 이미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흰자이만 있으면 우리 편. 조금 더 가볼까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잠깐 할까요? 뭐 전체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림만 영어로 꼬불꼬불 되어 있습니다. 아기 얼굴 마주보고 키워라예요. 저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울 때 잘 자라 잘 자라 그러고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재우지요. 이럴 때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재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을 경우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엄마 아빠는 없지만 잘 자라 잘 자라 이러고 있으면 아이는 시선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다가 잠에 들고, 이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훨씬 자폐증이 잘 걸린답니다. 여기서 주문하는 거예요. 아기 얼굴 마주보고 키워라. 그러면 자폐증 줄어든다라는 게 저 유명한 네이처의 논문에 나와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다시 하나 더 보시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논문집에는 아기는 눈맞춤을 통해서 성장한다. 엄밀히 말하면 뇌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한번 실험 방법을 같이 보실까요? 아이와 아비가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같이 뇌파를 찍었어요. 어이, 뇌파가 똑같아졌대요. 그러다 아빠가 잠깐 옆을 봅니다. 싹 돌아보면 아이는 불안해가지고 막, 그러면 뇌파는 서로 헤어지게 돼요. 같지 않고 다시 아빠가 눈을 눈길을 주면 뇌파는 동기화된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실제로 우리는 조그마한 변화 같지만 뇌 속에 있는 어마무시한 기능은 완벽하게 온, 오프처럼 바뀌었다 꺼졌다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퍼빙이라는 단어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폰과 스너빙의 합성어예요. 스너빙, 영어 좀 하시나요? 스너빙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야, 이거 알면 좀 괜찮은 상황인데요. 아시나요?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스너빙은 무시하다예요. 폰을 갖고 이렇게 상대방과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세대. 어찌 보면 저도 자유롭지 않지만 여러분도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소통을 한다고 그러지요. 모니터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흰자이는, 상대방의 눈길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뇌의 발달은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대방의 흰자이로 먹고 살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소통하는 그런 능력, 한편으로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리 좋으니까 이따가 결론으로 흰자이를 하나 끌어낼 테니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인류 역사의 3대 혁명 하나 했어요. 어떠셨나요? 인지혁명. 앞으로 나올 나머지 혁명보다는 인지혁명이 좀 덜 재미있으니까 시원치 않았더라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 보시죠. 첫 번째 인지혁명 때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것과 함께 또 다른 혁명 하나가 있었는데 농업혁명이에요. 어떤 머리 좋은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다, 기가 막힌 발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밤이 어떻게 열려서 떨어지는지 자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밤은 익어서 이렇게 떨어져요. 밤나무 옆에 지나갑니다. 툭 떨어졌어요. 툭 떨어졌어요. 밤이 익어서 하나씩, 어제도 오늘도 하나씩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쌀이나 밀이 그렇게 익는 족족 똑똑똑똑 떨어지면 농사는 불가능해요. 먼저 떨어진 놈이 두 번째, 세 번째 떨어지는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쌀이나 밀은 하나씩 밤처럼 똑똑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추측컨대 쌀이나 밀이 하나씩 뚝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돌연변이가 있기 마련이고 아마 추측컨대 우리 굉장히 똑똑한 조상이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아요. 지나갑니다. 보니까 돌연변이 하나 쌀을 봤어요. 익었는데 다 매달려 있어요. 마지막까지 끝끝내 매달려 있어요. 야, 이거 괜찮네. 그리고 싹 퍼다가 뒷마당에 심었습니다. 하하, 이 뒷마당에다 심고 나니까 뒷마당이 내 먹이 창고가 됐어요. 계속 매달려 있고 그거를 톡 털어가지고 추수하면 우리가 잘 알게 되는 농업 형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농업으로 변신하게 된 겁니다. 사냥도 했죠. 막 사냥하고 돌아다니는데 특이한 놈이 하나 나타났어요. 사슴인데 이놈이 새끼인데 와가지고 뭐 도망은 안 가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비비고 놀재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러냐. 너 우리 집에 가자. 데려다가 뒷마당에다 키웠습니다. 목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등등이 농업혁명 만년 전에 시작되었던 것이고 지금 532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 인구, 그러니까 10만 년에서 만 년, 9만 년 동안 432만 명밖에 늘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그렇게 막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는 것 같지는 않죠. 근데 하여튼 만년 전에 농업혁명에 의해서 결과물은 기아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농업혁명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의과대학에서 왔으니 농업이 우리에게 끼친 여러 가지 폐해, 안 좋은 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죠. 농업은 요 에어리어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에어리어가 여기입니다. 지금 막 싸움이 벌어질 듯 말 듯한 무시무시한 곳이기도 하죠. 농업에 따른 질병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는 성인병 저런 모든 것들은 비만의 결과이고 비만은 결국 너무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만일 채집이나 사냥만을 고집했다면 결코 저렇게 많은 먹거리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뒷마당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먹이들, 뭐 그게 쌀이나 밀이라도 좋고 당연히 목축 결과물이라도 좋습니다. 이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과잉의 영양분을 공급하게 됐고 결국은 불을 보듯 뻔한 비만을 통한 성인병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지요. 왼쪽에 치타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엔 톰슨 가젤이 도망가고 있지요. 치타,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입니다. 10초 만에 시속 120km 정도 만들 수 있대요. 오른쪽에 있는 톰슨 가젤, 지구상에서 두 번째 빨라요. 10초 만에 시속 100km 만들 수 있습니다. 제수도 정말 더럽게 없죠. 2등인데, 지구상에서 두 번째 빠른데 해필 쫓아온 놈이 1등이에요. 아무리 도망가도 못 이겨요. 결국은 치타한테 당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도망갈까요? 하여튼 머리 좋은 톰슨 가젤이면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가자 가자. 아, 치타야, 안 돼. 내 뛰어봐야 100, 제 120. 그래 먹어. 자, 이러지 않죠. 계속 도망갑니다.
실제로 저 도망가고 있는 이 톰슨 가젤은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치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치타, 너 잘났다. 그러나 나는 뛴다. 그런데 뛰는 이유는 뭐냐면 치타 때문에 뛰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톰슨 가젤 때문에 뛰는 겁니다. 쟤한테 지지 않으면 돼요. 꼴찌만 잡혀먹습니다.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집에 가고 찌질이 한 명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기 있는 저 치타는 톰슨 가젤 군에게 크게 기여하는 것이죠. 찌질이 유전자 내가 없어졌고 99마리 보내줬다. 걔네들이 자기네 동네에 가서 새끼를 낳으면 훨씬 빠른 놈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치타 아들, 딸들이 다음 세대 아 엄마, 아빠가 찌질이 먹어가지고 난 죽네 그러고서 또 열심히 쫓아다니겠죠. 아 근데 여기 또 한 마리의 치타가 있는데 안 될 것 같죠. 좀 위험해 보입니다. 아, 여기 톰슨 가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지금 이 치타나 톰슨 가젤은 모두 비만은 불가능합니다. 치타는 다섯 번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번번이 뛰어야 돼요. 그리고 허구한 날 뛰어야 되니 비만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톰슨 가젤도 얘는 뭐 나타났다 뛰어야 돼요. 무조건 뛰어야 되니까 비만 불가능한데 여러분들 자꾸 뭐 다이어트 한다 뭐 이런 비만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걱정을 하실 텐데 답은 치타와 톰슨 가젤처럼 사는 겁니다. 먹은 만큼 운동하면 돼요. 실제로 그거보다 더 먹기 때문에 문제인데 하나 힌트를 드릴까요? 뭐 마지막 시간까지 계셨으니까 제가 귀중한 팁 하나 드릴게요. 비만이 되지 않은 방법 하나입니다. 배고프면 냉장고 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옷 입고 마트에 가십시오. 가서 사 먹는 겁니다. 그만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마트가 열려 있으면 그러면 비만 됩니다. 다섯 번 가서 한 번 정도 열려 있으면 아마 네 번을 허탕치면 꼭 치타처럼 그러면 치타와 같은 저런 허리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갑니다. 인간과 애완동물의 비만 볼까요? 지구상에서 비만을 걱정하는 동물은 인간과 반려동물 뿐입니다. 돼지 비만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절대로 돼지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막 먹다가 탁 그만 먹어요. 몸이 그렇게 보여서 우리가 막 무식하게 얘기를 하지 가끔 돌연변이로 돼지가 끝도 없이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돼지를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야, 너 꼭 사람처럼 먹는구나.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많이 먹는 사람을 돼지처럼 먹는다는 것은 오답이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자, 하여튼 우리는 같이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 모두를 이렇게 비만으로 만드는 거 보면 헛똑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고양이는 털뭉친가요? 고양인가요? 정말 대책이 없는데 그 주인은 더 하시네요. 뭐 결국은 인간과 같이 더불어 살고 있다고 좋게 우리는 말하지만 인간 때문에 완전히 망쪼들고 있는 동물 같습니다. 잠에서 깨나자마자 냉장고에 있는 우유와 햄을 마음대로 먹는 건 일단 반칙이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적은 운동량 때문에 비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혁명 끝낼까요? 네, 농업혁명에서는 기아로부터 탈출하는 귀중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은 셈이 됐는데 기아로부터 탈출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어두운 그늘을 막 확대해서 말씀드렸지 농업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 번째 혁명으로 갈까요? 오늘 타겟으로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초입부에 들어가는 셈인데 이제 잘 들으시고 이따가 질문 시간이 있으니 좋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500년 전에 우리는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일으켰지요.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구는 11억 명이었어요. 농업 시작한 게 만 년이고 그때는 532만 명이었던 게 지금 11억 명, 9500년 만에 도대체 몇 배가 된 거예요? 20배 넘게 된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형태로 인구수가 폭발했습니다. 농사가, 농업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기도 하지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단어를 같이 생각해 볼까요?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를 나눠보면 이전에는 배가 돛단배 형태였어요. 바람이라고 그러는 기계적 에너지가 배를 움직이는 기계적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갔습니다. 에너지가 전환되지 않았죠. 그런데 위에 가보실까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우리는 증기자동차, 증기기관차를 만들어서 열을 만들어 그것이 증기를 만들고 이놈이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어가게 됐어요. 에너지가 전환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500년 만에 이 전환했다고 난리 법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몸속은 어떤지 아세요? 골격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계신가요? 뭐 깊이는 모르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 않나요? ATP라는 영양, 화학 에너지가 액틴 미오신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지고 결국 움직여지는, 꼭 여러분들 선풍기 틀듯 전기 에너지가 선풍기에 팬을 돌리듯 진공청소기가 바람을 일으켜 휙 하고 먼지를 먹듯 여러분들 골격근은 화학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너무도 오래전에, 생명체는 수십억 년 전에 이미 했던 거를 우리 500년 만에 했다고 잘난 척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이용한 지 겨우 5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혁명이라고 그러는 큰 단어를 붙여가지고 광혁명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지요. 4차 산업혁명, 이제서부터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1대, 2대, 3대의 과학혁명에 과학혁명을 다시 네 조각으로 나눠볼까요? 첫 번째 있었던 증기, 조립, 정보, 오른쪽에 융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른쪽 존엄이 융합, 4차 산업혁명이지요. 4차 산업혁명은 인구 반 정도가 농업에 종사했던 6,7천년 전서부터 시작하여 산업, 정보와 나노바이오, 그 다음에 뇌 중심의 융합, 과학, 기술 시대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컨 원하지 않건 여러분들은 저 뇌과학시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처를 해야겠죠. 제가 나중에 끝날 때쯤 여러분들한테 테이크홈 메시지로 세 개의 키워드를 드릴 텐데 4차 산업혁명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복잡한 얘기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를 드릴 겁니다. 지금서부터 그 얘기를 할 테니 잘 들어주십시오. 뇌과학은 결국은 이 두 개의 합성품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현실, 두 번째는 아래쪽에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아주 재밌어 하시죠? 여러분들 관심도 많고 특히 위쪽에 있는 가상현실은 재미까지 있어요. 보시죠. 가상현실입니다. 좋아하시나요? 뭐 신납니다. 아주 엄청나고 이것도 많이 잡으러 다니지 않았나요? 이 놈은 어떤가요? 아주 뭐 굉장하죠.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제 후배 한 명이 강원도 속초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는 도중에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잠깐만 잡고 나갈게요. 그리고 막 들어왔어요. 수술실로 막 쳐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냥 뇌가 속은 건데요. 악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틀림없는 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줄 알고 속고 있는, 말 그대로 가상현실이지요. 뇌는 진짜 가짜 모른다. 삼성의 황금바치예요. 뭐 삼성뿐이겠어요. 구글은 아니. 잘 나가는 정말 플랫폼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결국은 누가 여러분들을 잘 속이나? 잘 속으면 속을수록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게 돈을 더 내요. 굉장히 즐거워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아니 강도한테 강도라고 좀 그러긴 하지만 많이 속이고 거의 사기치고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룹에게, 큰 단체에게 여러분들은 돈을 기꺼이 내고 있는 겁니다. 합법적인
강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한가요? 하여튼 우리 뭐 그냥 이해를 돕기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가상, 가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속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의 가상현실 스토리를 한번 보실래요? 꿈! 뭐 꿈에서 어떤 막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난리 법석이죠. 가위 눌러보셨나요? 가위 눌리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보면 가관이죠. 이러고 있어요. 뭐 속에서 하여튼 뭔가 일어나고 있나 봐요. 꿈에 속은 거예요. 진짜 강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줄 알고 막 속아가지고 난리 법석이죠. 깨워주면 너무 고마워해요. 실제로 우리는 가짜에 속았던 것인데 환각도 비슷하죠. 환청이나 환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아주 심하게 괴로워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곧 들어오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선배 중에 강북 삼성병원의 임세원 교수님이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재작년 12월 31일 날 정신과 외래에서 환자한테 아깝게 목숨을 잃은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그 임세원 교수님이 12월 31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상황을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12월 31일이니까 이제 예약 환자를 딱 받고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뭐 이제 놀아야지. 1월 1일이고 이제 쉬는 날이니까 그러셨겠죠. 근데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간호사가 왔어요.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예약 없이 한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임세영 교수는 제 후배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해서 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뭐 속마음이 바다예요, 바다. 너무 착한데 이 교수가 갑자기 이 생각을 했죠. 야, 얼마나 괴로우면 예약할 틈도 없이, 아니 예약도 못했는데 12월 30일 날 오후에 달려왔을까. 보자. 얼마나 더 걸린다고 내가 좀 늦게 가면 되지. 봅시다. 라고 결정했어요. 마주 앉았죠. 간호사 저기 있고 조금 뒤에 있지만 하여튼 간호사 있고 환자 있고 의사 선생님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자주 봤던 환자니까 이제 진단과 치료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 환자가 일어나서 뭐 하여튼 말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칼로 그냥 찍으려고 시도를 했죠. 임세훈 교수는 몸이 작지 않고 아주 날렵니다. 그래서 휙 하고서 이제 도망을 나갔죠. 정신과 외래 방은 항상 쪽문이 있어요. 항상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탁 도망가고 탁 갔는데 머릿속에 스친 게 있었어요. 간호사. 간호사가 생각난 거예요. 뒤돌아갔습니다. 다시. 도망가를 하기 위해서 뒤돌아왔는데 뭐 그 환자는 추격 중이고 이분은 가두시온 차는 반에 되돌아왔으니 보나마나이죠. 김관호사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돌아오면서 그랬는데 이제 뭐 좁혀졌고 하여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그 임세훈 교수가 지금 다시 살아 돌아오신다 그래도 아마 그 환자를 탓하지 않을 거예요. 그 환자는 거의 틀림없이 환청을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의사 공격해! 죽여! 죽여! 빨리! 안 돼! 안 돼! 죽여! 아이씨!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청과의 다툼이 정신병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는 아주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이미 처한 것이죠. 아마 임세영 교수도 다시 그것이 재현되더라도 그 사람을 탓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가짜죠. 환청 가짜였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죠. 통찰 기능.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물리 풀 때 이렇게 풀지 않나요? 아, 뭐지 이거? 아, 이거 뭐지? 아하! 불현듯 떠오르는 창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R&D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인풋은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죠. 대상포진이라는 병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금 이따 이 내용은 조금 흥미진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상통 아시나요?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배우셨던 개념일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죠.
우선 통찰을 볼까요? 바로 말씀드렸던 통찰이라는 거는 아까 수학이나 물리 풀 때 나왔던 이겁니다. 불현듯 뭐가 생각났어요? 번쩍 뭐가 생각났습니다. 생각난 것은 원래는 앞쪽 뇌에서 외운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뇌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밝혀낸 셈인 것이죠. 통찰 기능이라는 건 without input 중에 가장 생산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경병증성 가려움증을 볼까요? 대상포진이라는 바이러스 알고 계시죠?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이게 통각신경이라고 할까요? 교탁을 통각신경이라고 한다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이 통각신경에 칼슘 통로라는 게 열려요. 그럼 일로 칼슘이 또르륵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각신경이 활성화돼요. 통각신경이 활성화, 그럼 뭐 불을 보듯 뻔하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아픔이 아닙니다.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아파요. 그 아픈 상황을 우리가 보통 대상포진 통증이다, 대상포진 후 통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지요. 아 근데 이것이 너무 많은 양 칼슘이 들어오잖아요. 아주 지독하게 감염이 되면 무지하게 많은 양의 칼슘이 들어오고 세포 속에 칼슘의 양이 많아지면 세포는 죽게 됩니다. 이 통각신경이 죽고 나면 신기하게 가려움증이 생긴대요.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진짜 의학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한번 맛봐 보시기 바랍니다. 가려운 곳을 긁는 이유는 뭘까요? 야, 이거 의과대학 선생님이 와서 영재들을 모아놓고 해야 될 질문은 아닌 것 같죠? 아, 가려우니까 긁지요? 맞습니다. 가려워서 긁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긁을 때 어떻게 긁나요? 모기 물렸습니다. 빡빡 긁나요? 피 볼 때까지? 좋습니다. 1번. 조금 소심한 분은 그렇게 긁지 않죠? 손톱을 이용하지 않나요? 꼭 열십자 만들고 뭐 그러지 않나요? 하여튼 틀림없는 건 그 양쪽 다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통각이라는 형태는 가려운 감각을 억제시키는데 실제 팩트를 볼까요? 척수는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통증이 있고 왼쪽에 가려움증이 있어요. 위쪽은 피부 쪽이고 아래쪽은 뇌로 가는 도중에 척수에서 신경이 시냅스하고 있는, 연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림은 간단하지만 내용은 아주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발현됐어요. 모기에 물렸어요. 가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긁어요. 피 나올 때까지 그래요. 긁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통증이 활성화됩니다. 아파져요. 아픈 놈이 뇌한테 아래쪽으로 쭉 가서 뇌한테 전달하기 전에 하이놈이 얍삽하게 태클을 걸어요. 반칙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가려운 신경을 태클을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태클 걸었어요. 가려운 신경이 뇌에 전달 안 돼요. 탁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열심히 가가지고 뇌한테 아 지금 가려운 게 아니고 아파요 아파요. 그럼 뇌가 또 바보처럼 속아요. 아 가려운 거 아니구나. 이제 가려운 거 끝났나구나. 끝났나 보구나. 아프구나. 알았어. 끝. 지금 이 상황은 정리된 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려운 거를 지금 말씀드렸던 아픈 걸로 상쇄했다? 뭐 없애버렸다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 더 보실래요? 모든 감각은 다른 감각을 억제시키곤 하는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거실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맨발로 돌아다닙니다. 무슨 일이 좋은지 그렇게 막 신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참 재수도 더럽게 없죠. 새끼발가락으로 식탁 다리 모서리를 차버렸습니다. 땡! 차고 나면 정말 세상 끝나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욕도 못해요. 이거 뭐 어디다 대고 욕.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정해져 있어요. 문지르는 겁니다. 누가 식탁에 갔다 열심히 문질러요. 그러면 덜 아파요. 지금 말씀드렸던 촉각이 통각을 완화시킵니다. 오, 진짜 무섭죠? 여러분들은 뭐 아실 것도 없지만 모르셔도 충분히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지금 나왔던 세 개를 잘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촉각을 지불하고 그리고 통각을 걷어들였습니다. 살살 문질러서 통각을 사라지게 했고
통각을 여러분 통각이라는 세금을 내고 가려움증을 날려버렸어요. 아까 보셨죠? 감각의 먹이 사슬입니다. 뭐를 제일 싫어하죠? 여러분들은 가려운 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세금 내는 정도에 따라서 결국은 제일 싫어하는 거. 아프면 자도 가려움은 자기 힘들다는 게 이 먹이 사슬에서 보여지는 결론이기도 해요. 대상포진 후에 가려움증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나온 얘기를 잘 접속을 시켜보면 여기 있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심하게 감염돼가지고 통각신경이 죽어버렸습니다.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이 되듯 통각신경이 없으면 가려운 게 왕입니다. 나 가려워. 근데 긁어가지고 아프면 얘가 찌그러들 텐데 통각신경이 죽었으니까 아프게 할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려운 신경을 건드릴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가려움증이 발현된 그 부위를 열심히 긁어요. 가려우니까 긁겠죠. 안 아파요. 이구식으로 더 긁어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파버렸어요. 근데 조금 미안합니다. 예고도 없이 제가 슬라이드 켜서 미안한데 하여튼 적어도 틀리는 건 이분은 지금 아프지는 않아요. 아프지 않고 그냥 상처만 난 겁니다. 반쯤은 좀 아프지 않다니까 위안이 되시죠? 다음 슬라이드는 지금 어떤 상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상상 그 이상입니다. 자신 없으면 보시지 않아도 좋아요. 단 여러분들은 의과대학에 올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의사 될 사람이면 개의치 않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자신 없는 분은 하여튼 눈 저는 안 볼 겁니다. 저는 하여튼 저는 이쪽만 여러분만 보면 돼요. 하여튼 저는 의사이면서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준비됐나요? 미안해요. 뭐 어떡해요. 여러분 신청했고 저는 여기 와서 얘기하고 있고 할 수 없습니다. 시작할까요? 아유 켜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 부위에 통각신경이 없어졌고 그리고 가려워졌어요. 긁었습니다. 피부가 없어졌어요. 긁었습니다. 근육도 없어졌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저번에 엑스레이고 하얀 건 머리뼈입니다. 머리뼈를 팠어요. 아직도 긁을 의향이 있지요. 실화냐? 사진인데요. 뭐 실화죠. 뭐 완전 실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슬라이드 때문에 충격에 빠져 우리의 첫 번째 지금 요거의 소제목을 잃어버리셨을지 모르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가상현실에서 왔어요. 가상현실에서부터 온 이유는 그리고 가상현실에다가 이 슬라이드를 느닷없이 튼 이유는 여러분들 수준 말고 영재 수준 말고 저 밖에 나가서 좀 무시하는 것 같지만 초등학생 지나가는데 물어볼까요? 야, 뼈 가렵냐? 그럼 아마 좀 이상한 거 아니세요? 뼈가 왜 가려워요? 그럴 거예요. 근육이 가렵니? 웃을 거예요.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어른이 아마 그럴 거예요. 가려운 거는 피부였습니다. 피부는 사라졌어요. 가렵지 않은 근육은 그 밑에 있는 뼈는 왜 긁었을까요? 이 사람은 완전히 가짜에 속고 있습니다. 결국은 없는 가려움증을 근육이나 뼈에 없는 가려움증을 느꼈다고 오판한 거예요. 그럼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죠? 조금 이따 정돈하도록 하고 자 무서운 사진이니까 이제 작별을 구하십시오. 잘 가 보냈습니다. 환상통을 보실까요?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팔에 다리에 큰 암덩어리가 있었다 가정해 보시죠.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퍼져나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도저히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뛰어야죠. 팔, 다리를 뛰고 나머지 몸은 살려야 됩니다. 괴롭지요. 의사, 환자, 보호자 모두 상의해봐야 답은 없어요. 그냥 자르는 겁니다. 잘랐습니다. 저렇게 딱 자르고 나면 초반엔 너무 좋아요. 너무 아팠기 때문이기도 하고 암으로부터 해방이다라고 그러면 정말 더 아주 좋아하시겠죠. 6개월 후에 이 환자는 의사 선생님 외래에 다시 찾아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왼쪽 잘린 팔입니다. 왼쪽 새끼손가락이 아파요.
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왼쪽 팔은 지금 쓰레기통에 가 있는데 얼른 뒤져가지고 새끼손가락에다가 마취제를 놓을까요? 답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틀림없이 지금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명쾌하게 왼쪽 새끼손가락 두 번째 마디가 아프다니까요 라고 얘기하세요. 선생님은 치료 방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팔을 찾기도 어렵고 잘라서 버린 팔 찾기도 어렵고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들 머리 좋은 머리처럼 모든 인간들은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UC 샌디에고 University of California 샌디에고의 어떤 교수님이 기발한 발상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환자가 왼쪽 팔이 없어지고 나면 무지무지 허무해요. 야, 있던 팔이 없어졌네. 어떻게 해. 그러나 아픈 것도 사라진 것도 그건 또 좋고 그러니까 막 망감이 교차해요. 그러나 틀림없는 거는 아픈 게 사라진 거는 잠시고 결국은 이 팔에 없다는 사실, 이 팔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낙담을 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심해서 허구한 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허무함, 그것이 통증이 발현된 것과 합쳐져서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그 UC 샌디에고에 있는 교수님이 추정을 했어요. 그래, 지금 이 팔이 없는 거를 없는 팔이 아프다고 지금 속고 있는데 내가 한 판 더 속이겠다. 과감하게 도박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시도를 했느냐면 그래, 이 사람 뭐 어차피 팔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뇌가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더 엉망진창으로 제자리로 갖다 놔보자라는 취지의 거울을 가져왔어요. 거울을 세워놨습니다. 없는 팔은 뒤집지게 하고 오른쪽 팔을 거울에다 대고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 내 왼쪽 팔이 있네. 아, 있는 걸 까먹었네. 아, 있었네 라고 속이는 거예요. 뇌를 속이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해서 몇 달을 했더니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하여튼 이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의 병원장은 진짜 싫어하신대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고 모두 거울 가게에 갔대요. 자기 집에다가 거울 사다 놓고 혼자 서고 있는 겁니다. 다 치료돼요. 기가 막힌 방법이 발명된 셈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십시오. 저렇게 지금 치료하고 있고 논문의 제목에 보면 미로테라피라고 되어 있죠. 자,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상현실로 지금 시작을 했고 가짜에 지금 우리는 속고 있고 없는 팔이 아프다고 그러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가상현실인 것 같죠? 좋은 머리로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공지능을 볼까요? 말씀드렸던 에너지 전환 시대 우리는 산업혁명, 과학혁명을 하면서 목적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의 기구들, 기계들, 뭐 자동차 어떤 거든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열심히 편안하게 만들려고 과학이 발달해서 진짜 극강의 편안함을 우리한테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편안한 게 아니라 이런 사단이 나버렸어요. 이게 과학혁명으로 최고봉, 제일 잘 만든 거는 AI 아닌가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람을 우습게 알기 시작했어요. 알파고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너무 편안해지다 못해 이제 우리를 완전히 자칫 잘못하면 방 안에 있는 휴지 조각 취급해버릴 정도로 득세하게 됐는데 인공지능의 습격 볼까요? 1600만 명은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IBM에서 왓슨이라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저 왓슨이라는 기계는 건방지게 하버드에 있는 교수님을 채점 매겼어요. 교수님 95점, 존스 허킨스 90점, 예일 85점. 이제 점수를 1년치를 딱 매겼어요. 여러분이 병원장이라면 어느 분을 스카우트 하시겠습니까? 95점짜리 하실래요? 하버드? 전 아닙니다. 저는 왓슨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아니 전기만 꼽으면 보너스도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휴가도 안 가겠대요. 그냥 주구장창 일을 합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지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저들하고 대결해서 이길지 알 길이 없는데 산업혁명의 과학혁명의 최첨단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었다 치면 뭐 인공지능한테 좀 속은 것 같죠? 야 우리 좀 편안하게 해줘라고 그러고서 기계를 만들다가 최고로 잘 만든 게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기적 유전자 잘 알고 계시죠? 이기적 유전자는 리차드 도킨 선생이 썼고 이 이기적 유전자를 쓰신 도킨 선생은 결국은 모든 자연현상, 생명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들을 이기적 유전자로 다 설명했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뭐 다 깨끗이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딱 하나, 유전자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은 여러분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기 중에 최고의 장기는 뇌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최고의 작품, 여러분들의 뇌이고 우리의 과학 혁명의 최고의 걸작품은 AI이듯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기적 유전자의 최고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뇌가 이기적인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상황을 만들어버렸다고 그럴까요? 보시죠. 여러분들은 남을 향한 측은지심과 봉사 배려를 시작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보면 한심할 노릇이에요. 야 너나 챙겨. 그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래니까 말을 안 들어요. 서로서로들 막 칭찬하고 난리 났어요. 한 수 더 떨어요. 정말 공들여 만들어 놓은 이기적 유전자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딱 하나의 사람을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버려요. 유전자가 통탄할 겁니다. 그럼 난 어쩌란 말이냐. 근데 우리는 저분을 영웅 취급하지요. 이미 판은 깨졌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와 등을 돌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AI에게 속고 있는 우리를 보듯 유전자는 우리의 뇌에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양쪽 다 먼 아주 맨 위에 올라가게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좋은 머리로 많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능력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예전에 우리의 조상 중에 뭐 조금 더 우리보다도 앞쪽에 있었던 아까 말 보셨던 네안데르탈인을 잠깐 볼까요? 네안데르탈인은 동물 가죽을 몸에 걸쳤습니다. 뭐 그냥 동물 가죽 벗겨가지고 우산처럼 뻣뻣하게 말랐겠죠. 그 목에다가 딱 입은 건지 끼운 건지 옷은 이러고 다녔어요. 마이크 손도 그렇게 해볼까요? 옷 맞아요. 우산이에요. 옷이에요. 하여튼 비는 안 들이치는데 바람은 들어오고 옷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머리 좋은 진짜 우리 조상 아까 그 쌀이나 밀을 발견했던 분일지도 몰라요. 아 이거 동물 먹다 보니까 뼈가 있어요. 가난한 뼈가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굵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만히 있어요. 여기다 구멍을 내고 뭐 식물 이런 줄기 같은 걸 꿰매서 실처럼 꿰매볼까? 그러고선 느닷없이 잘라가지고 옷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늘의 발명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주 추운 곳으로 가서 거의 노다지에 가까운 먹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어 버렸지요. 바늘의 발명 옷의 제작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별로 뭐 발명 창조력으로 보면 조금 격이 낮은 것 같죠? 하나 더 드릴까요? 좋습니다. 그릇의 역사입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쫓아가고 있어요. 쭉 아까처럼 막 쫓아가서 이제 점프해서 딱 목만 물면 끝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죠. 붕 점프했습니다. 찬스라고 생각했는데 오판이었어요. 야 얼룩말한테 뒷차기가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엄청난 뒷다리로 한 방 걷어찼는데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불쌍한 사자입니다. 한 방 맞으면 여기 있는 이빨은 다 우수수 다 빠져요. 송곳니 네 개 뭐 앞니가 두둑 빠지고 나니까 이가 빠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빠진 호랑이 이 빠진 사자 훅 빠지고 나니까 뭐 나가 동그라졌겠죠.
얼룩말은 잘 살아나갔는데 그날 사자는 죽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서 고기를 잡아다 줘도 먹을 수가 없어요. 뭘 씹을 수가 있어야죠.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우리의 조상도 그랬습니다. 효자 효녀가 아우 좀 드세요. 이가 없어 못 먹어. 아유 그래도 드세요. 고기 갖다 드려도 못 먹어요. 결국은 그대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기가 막힌 머리 좋은 효자 효녀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 어떻게 그러다 불현듯 정말 기가 막힌 창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릇을 만들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고기와 뼈를 넣고 물을 넣고 밑에서 불을 뗐습니다. 설렁탕이 됐습니다. 한 그릇씩 쫙 먹으니까 이가 없어도 기가 막히게 살게 된 거예요. 그릇이 없던 시절의 유골을 보면 이가 빠진 모두 빠진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는데 설렁탕 한 그릇씩 딱딱 먹으면서 결국은 수명이 연장된 것이지요. 어차피 좋은 머리로 뭐 사자나 호랑이보다는 다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셈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능력 아하 이걸로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들이 그걸 잘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실래요? 좀 예쁜 그림 하나를 아까 그 머리에 상처 났던 환자하고는 다르게 조금 그거 보상하는 셈 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시대부터 젖병에 동물젖을 담아가지고 애기들한테 먹였다는 뭐 이것도 톡을 된 것이죠. 보십시오. 네이처라고 그러는 과학 잡지에 아 이런 형태의 유물들이 나왔네요. 아 이쁘죠? 1, 2, 3, 4번 중에 어느 거 하나 드릴까요? 번호 골라보세요. 모두들 3번을 고르실 것 같은데 한꺼번에 다 3번을 고르면 풍기현상이 벌어집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기 구멍이 있고 저기다 동물 젖을 놓고 이렇게 애기한테 더 이쁜 그림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귀엽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먹고 있으면 엄마는 아이를 품고 있지 않고 방에나 놔두고 채집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저 젖병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일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젖을 뗀 관계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되어 배란이 가능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좋은 머리 결국 우리는 그 통찰에 가까운 창조력으로 다른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잘난 척 몇 개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강의자라면 석탑 강의상이라는 상을 주는데 제가 18번을 탔네요. 하여튼 뭐 별로시죠? 고맙습니다. 아직 박수치기는 이릅니다. 2017년에 중앙일보에서 각 대학의 강의 왕을 뽑았어요. 근데 그 강의 왕이 이제 각 대학에서 있는데 고려대학교에서는 제가 뽑혔네요. 잘 안 보이시죠? 네, 확대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 강의왕에 뽑혀서 그런데 강의왕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복면가왕? 뭐 하여튼 초밥왕? 뭐 조금 이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뽑혔습니다. 저렇게 강의왕 뽑힌 사람들끼리 모두 모여서 인터넷 강의를 시도했어요. 저도 저기에 참여했는데 80분짜리 강의 14번을 K-MOOC라고 하는 인터넷 강의에서 무료로 그냥 공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K-MOOC입니다. K-M-O-O-C K-MOOC에 들어가면 제 이름을 치거나 생물학적 인간이라는 걸 치시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국에서 300명 정도의 교수가 한꺼번에 오픈해놓고 듣게 합니다. 80분짜리 저는 14번을 했으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의를 교수님들이 했겠죠. 학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거기서 강의 평가를 했네요. 300명을 대상으로 강의 평가를 했는데 또 아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부 총리한테 1등을 해가지고 또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기분은 엄청 좋았습니다. 꼭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지금 오늘 지금 60분 강의했잖아요. 80분
좀 지루한가요? 20분짜리로 4개씩 한 주에 하나씩 공급하니까 꼭 들어가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이걸 공부했죠. 인지혁명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멸종을 했고 농업혁명에서 해서 기아로부터 우리는 탈출을 시도하게 됐고 과학혁명을 통해서 과학혁명 증기관차 만들고 나니까 그때 영국의 지식인들은 저걸 걱정했대요. 야, 증기기관차, 증기자동차를 만들어 놓으면 이 많은, 그때는 말들이 운송기관이었으니까 이 많은 말을 어떻게 하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좀 한심해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직장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 직업이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를 우리 200년 후, 3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야, 2020년에는 야 모여서 그런 걱정을 했대. 참 한심하지. 푸와 막 그 비웃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역사는 계속 돌고 도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도 잘 생각해보고 대처해야겠죠. 자, 이 테크홈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오늘 가져가시면 돼요. 인공지능한테 지지 않으려면 옆에 사람과 흰자인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00점짜리 인공지능이 이런 형태의 쇠붙이에요. 이놈이 좀 발로 차겠습니다. 이놈이 인공지능이에요. 왓슨이에요. 100점짜리로 하여튼 오진도 없어요. 무조건 맞히고 진단도 잘하고 치료도 잘해요. 100점짜리입니다. 저 의사인데 95점 맞는다고 해주세요. 전 오진이 있을 수 있어요. 둘 중에 여러분들 병원에 오면 누구한테 가시겠습니까? 아, 제가 싫으면 제 옆에 사람 신청해 드릴게요. 적어도 눈을 보고 아 오셨어요. 어떻게 아유 좀 좋아지셨어요. 다행입니다. 얘는 그렇게 안 해요. 어디 갔습니까? 왜 왔습니까? 어디가 아픈데요? 그럼 이거 드세요. 나가세요.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100점짜리인데 그러고 있어요. 흰자이 없어요. 공감, 교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능력 하나가 흰자이를 통한 소통이었던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또 하나는 오답노트예요.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즐겨라 쓰고 있는 오답노트는 자신의 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인데 잘못하면 오답노트 어떻게 쓰시죠? 나이 틀린 문제, 정답은 이거야. 다시는 안 틀릴 테야. 개선해야 돼. 끊임없이 잘못한 것을 고치고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공지능 이거 못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하다가 잘못됐어요. 삐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삐치고 끝이에요. 새로운 것을 개발할 줄 아는 오답노트를 통한 메타인지는 실제로 인공지능한테는 불가능한 기능입니다.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이겼을지는 모르지만 단 알파고는 인간이 만들었다고 그러는 바둑이라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창조력은 없어요. 바둑이라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바둑은 잘 둘지 몰라요. 지금 말씀드렸던 메타인지라는 건 틀린 거를 새롭게 계속 고쳐 들어가는 형태의 능력. 이 능력은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됩니다. 틀리지 않고 100점 맞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틀렸다고 그 부분을 나는 모자란 인간이야.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새롭게 발전시켜 갈 줄 아는, 어차피 지금 세 번째 나올 단어하고 연결되는데 오답노트는 메타인지의 표본인데 세 번째 볼까요? 인간은 계속 배우고 학습하며 실수를 통해 새로운 곳에 접근할 줄 아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답노트였습니다. 세 번, 그 다음 것은 아하라고는 통찰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알파고는 죽었다 깨나도 바둑이라는 게임, 새로운 생각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 발전하면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 세대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흰자이, 소통입니다. 메타인지, 오답노트입니다. 통찰, 아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능력이에요. 친구와 스크린이 아닌 휴대전화가 아닌 눈으로 소통하십시오. 틀렸다고 낙담하시지 말고 바로 일어서서 새로운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통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머리를 계속 개발해야 아하는 계속 외쳐지게 될 것이고, 이 세 가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여러분들이 계속 더 발전시키고 싶은, 도약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고대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